씨알 봐라. 와. 지금 간조 타이밍에 한 마리. 와, 정어리 떼봐라. 끝없이 몰려온다. 와, 집어등 밑에. 여기는 구멍치기 낚시도 엄청 잘 된다고 알려진 곳. 간조가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자, 저는 오늘 저기 뒤에 저기 부분에서 오늘 낚시를 잠깐 해보고 물이 어느 정도 중뜰 물 이유가 되면 이쪽으로 와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거제도를 바라보면서. 반갑습니다. 서민 낚시. 뭐, 연 3일 연속으로 지금 이 한산도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온 것은 이 한산도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이 추봉도. 그 중에서도 가장 끝자락 공영포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산도에 낚시 오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와봤을 자리. 여기가 바로 공영포죠. 뭐 11월 달 정도 가까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뭐 학꽁치가 막 오사리급이 때려 붙는 곳. 학꽁치 잡으러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오시는 곳이 바로 이 공영포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낮 시간에 조금 일찍 와가지고 저긴 하얀 등대 끝자락 주위를 둘러보니까 정어리 치어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물론 요 앞쪽도 있고 다 있는데 저기 물 들어오는 쪽. 자, 그쪽은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이제 30분 뒤가 이제 간조인데, 너무 무리해가지고, 외항 쪽으로 낚시를 하지 않고, 일단은 내항에서 같이 낚시를 잠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 서민 낚시 여기 공룡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수심이 없네? 저 다타라 끝에 가야 되네. 와, 가로등이 들어오는구나. 굿! 와, 정어리 떼봐라. 끝없이 몰려온다. 와, 집어등 밑에. 와, 너무하네. 어이구야, 힘 좋다. 와, 죽인다. 와, 뭐야 이거? 꼬등어가? 삼층이 아니면 꼬등어 같은데? 칼치는 아닌데? 뭐고? 칼치야? 근데 이렇게 힘이 좋아? 우와, 원배, 우와, 씨야! 와, 씨알 봐라. 막 죽인다. 씨알 봐라. 와. 지금 간조 타이밍에 한 마리. 아이고야. 자, 일단은, 와, 사이즈가 후덜덜하네. 이건 뭐, 테트라 저 끝자리 가면, 와, 후덜덜할 것 같은데. 지금 방금도 애가 딱 물고 그냥 앞으로 달려버리네. 이상한 놈. 자, 현재 5g으로 일단 바닥 찍고, 자, 그리고 시작합시다. 뭐 수심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바닥 금방 찍어요. 5g인데도. 자, 근데 이제 치고 올리다가 보면 애들이 큰 것들이 따라오는, 자, 뭐 그걸 노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중뜰 물 이후에는 그래도 낚시가 할 만할 것 같아요.
수심이 진짜 안 나오네. 차라리 캐스팅볼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최고의 장타를 치시든, 아니면 뭐 캐스팅이 좋으신 분들은 뭐 5g, 7g으로 좀 최대한 장타를 치시든, 10g으로 장타 쳐가지고는 답이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캐스팅볼 달아가지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뭐 수심이 너무 없으니까. 와, 또 물었나? 아이가 잘렸나? 이게 잘린 느낌인데. 잘렸다. 와. 어, 힘 봐라. 와, 버티는 힘이 뭐 좋다. 오우. 요즘은 진짜 작아도 힘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것도 뭐 그래 크지 않은 거, 오이구야, 막 버틴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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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짓다. 저 삭다가 붙다. 와, 안 떨어져서 있어, 있어요. 됐습니까? 예, 예, 예. 내가 올릴게요. 우와. 고맙습니다. 쨈맨한 거. 아이고, 좋다. 이번에는 멀리서 왔네. 오우, 별로 안 큰데? 왜 힘을 이렇게 넣었냐, 애들이. 와. 오, 이거는 씨알 좀 있나? 오이구, 이거는 씨알 좀 있네. 조금 낫다. 씨알 좋대잉. 오늘 승리의 칼치 8마리. 크든 작든. 봐라, 와. 두툼한 거 봐라, 이거. 이게 진짜 시장 칼치다. 형님 좀 합니다. 본인은 사람을 좀 알아보네. 아침에 이제 편집을 하다가 보니까 어제 이제 엔딩 영상으로 찍은 그 부분에 또 마이크 목소리가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다시 할게요. 여기는 매립지 비슷한 그런 곳인가 봐요. 자, 예전에는 여기 앞쪽에 보이는 이곳이 뭐 물만 치면 바람만 불면 물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자리였대요. 그래서 여기 방파제 앞쪽 부분이 수심이 굉장히 안 나오는가 봐요. 어제도 요 앞쪽에서 던져봤는데 수심이 오히려 안 나오고, 테트라 방파제 쪽에서도 이렇게 던져보면 또 수심이 안 나오고 그래요. 오히려 저기쯤에 가시면 사각형 넓은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쪽 앞에는 좀 수심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다음에 여러분들 오시면 그쪽에서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저기 흰 등대, 저 끝자락 그 석축이 있거든요. 그쯤에서 하시면 그래도 고등어 손맛을 좀 보실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뭐 보니까 그 테트라 올라가셔가지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시던데, 그래도 뭐 마리수는 별로였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아니면 내일부터도 시작되는 또 이 3일간의 연휴에 이 한산도에서 또 즐거운 또 낚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섬유 낚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